오늘 드디어 라이스버거가 출시했습니다. 와, 라이스버거를 처음 먹어봐. 이렇게 약간 좀 처음 나온 음식이 유튜브에 올리면은 잘 나가더라고. 그래가지고 좋아요와 구독. 이게 단종된 이유가 뭔지 막 인터넷 찾아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. 알바생들이 만들 때 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손이 너무 뜨거워서 단종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진짠가? 만들기 진짜 개빡세다고 어떻게. 요즘에 이거 너무 좋게 나왔어. 콜라 안 흐르게 나왔어. 콜라 안 흐르게 나왔어. 어? 가운데 구멍이 뚫려. 11,000원 채워야 돼서 오징어 버거도 하나 시키고. 참고로 오징어 버거는 내가 좋아하는 버거라서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켜 먹은 것 같은데, 그치?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는데 두 개씩 시켜가지고 내가 먹은 오징어 버거만 10개 넘는 것 같아. 이게 라이스 버거? 야, 뭐야. 감자 안 주면 어떡해. 그러면 감자 안 주는 줄 알았으면은 치즈스틱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감자를 추가했지. 식었어. 자, 까볼게요. 어? 이상하다. 오징어. 이거 얘는 오징어인데? 짜잔. 근데 밥이 왜 이렇게 작냐? 야, 밥이 다 안 감싸준다. 너무 작다. 좀 모양은 조금 많이 찌그러졌다. 아, 좀 많이 찌그러졌다. 처음 먹는 거야. 나는 옛날 어릴 때 이거 안 먹어봐서.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비쌌던 것 같아. 그래서 이거 먹을 바에 그냥 햄버거를 두 개 먹었던 것 같아. 라이스버거 시켜 먹을 바에 대리버거 두 개 먹고.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는 못 먹었었어. 안 먹은 것도 있는데 못 먹었던 것 같아. 무슨 맛이냐고? 편의점에 있는 그 떡갈비 버거 그 뭔지 알아? 밥 사이에 떡갈비 있는 거 그거의 고급 버전? 크링크랑 언니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이빨이 껴서 그래. 이빨이 껴서. 누나 표정 표유 유튜브 각 나와야 돼. 맛있어. 엄청 맛있는데 난 오징어 버거 먹으면 개인적으로는 햄버거가 맛있다. 근데 이거 한 번은 사 먹을만해. 진짜로 깜짝이야. 나는 또 햄버거 이게 더 맛있어. 아, 나 이게 좋은가 봐. 나 오징어버 소스가 너무 좋다. 이거 나 진짜 한 달 동안 진짜 10개 넘게 먹었는데 매워.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은 못 먹을 것 같아. 맵기가 약간 좀 다르다? 이거 매운맛은 막 엽기 떡볶이나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이 아니야. 남달라. 근데 매운 게 입에 남는 게 아니라 입만 확 매웠다가 싹 사라져. 약간 엽떡이나 불닭볶음면 그런 거는 매우면서 아 맵다 이런 느낌이면 얘는 아 매워 이게 아 맵다 이렇게 쑥 사라져. 그래서 이거 약간 알싸하다고 해야 되나? 배불러. 이거는 잠깐 냅뒀다가 게임하다 먹어야겠다. 잘 먹었습니다.